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집에 있는 힘의 몬스테라 그거에서 새끼친거의 새끼친거죠. 예, 그거를 3개 조그만 포트에 담아가지고 사무실에 왔는데 이게 불과 몇달안 됐어요.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잘 자라서 지금 큰 화분으로 옮겨야 돼서 오늘 또 분갈이를 해보려고요. 네. 잠시만요. 일단 깔망을 깔고요. 새청 마사토를 넣고요. 항상 그렇듯이 펄라이트 1, 원의 상토 3의 비율로 섞어가지고요. 넣습니다. 펄라이트 1대 원의 상토 3에 된걸 섞고요. 섞어서 넣고요.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덮고 지난번에 이, 뭐지, 히메몬스테라, 이게 세 개인데요. 집에 있는 건네 개고. 얘는 그냥 대충 심었는데 너무 커지니까 뒤늦게 스테봉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키가 커서 스테봉 두 개를 연결해야 될것 같아서 하나 더 집에서 갖고 왔고요. 일단 쟤를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분리하려고 보니까 또얘 역시 또 제가 이거 넣어놓고 집에 갔다 왔네요. 애들이 잘 자랐네요. 그런데 얘는 지금 모양이 그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세 개를 그러니까 조그만 뭐죠 그 가장 작은 포트 그 비닐 포트에다 무거우니까 예, 거기다 담아왔던 거 급하게 여기 있던 이걸로 옮겨 심었던 건데요. 이거 조금 더큰 걸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그래서 중간에 얘를 그 수태봉을 꽂았어요. 얘 모양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모양을 고르게 해야 돼서 다시 하나씩 분리해서 다시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셋을 분리시켰고요. 처음에 가져올 때는 셋의 크기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제가 햇빛에 그 창문 가까이 있는 것을 돌려놓질 못해가지고 그 햇빛에 가까이 있던 애들이 더잘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작아졌네요.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애들이 큰 거죠. 햇빛 가까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예. 이 히메몬스테라 보면 얘도 잘린 거죠. 그리고 여기 잘린 거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 키웠던 건데 여기 와서 이만 이렇게 조금 자랐던 걸 이만큼 더 자랐고요. 얘도 잘렸던 거고 얘는 더안 잘렸네요. 얘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방향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막 급하게 해가지고 좀 예쁘게 되지가 않아서 예, 이번에는 좀잘 심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계속 자라나니까 이쪽 방향. 근데 뿌리가 너무 길으니까 조금은 잘라야 될것 같아요. 가위 소독하고 가위 찾아 헤매고 소독약 찾아 헤매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일단 좀 너무 잘 자랐기 때문에 뿌리 좀 잘라내고요. 방향이 이렇게 저러니까 얘도 조금 자르자 같이 잘라서
자리를 잡고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올여름은 굉장히 습해서 애들이 이 공중뿌리 기근들이 너무 발달하네요. 기근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옆에 다른 화분 가까이 놔두면 다그 속으로 들어가고요. 난리 났대. 잠시 중단할게요. 이거 많이 제가 집어넣을게요. 그 사이에 더 만들어 왔고요. 그 펄라이트하고 이 원예상토를 더 넣어 가져왔고요. 일단은 여기 그 스태봉에 살짝 묶어놓고 지금 뿌렸어요. 그리고 이 정도 뿌리면 전또 유기질 비료를 더 넣죠. 얘네들이 비료빨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라는 게. 그리고 빛깔은 좀더 위에서 넣죠. 그 계피가루도 뿌리고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사실은 차용이에요, 차. 근데 뭐 계피가루면 됐죠, 뭐. 그리고 스테봉 참. 그거 연결하려고 그랬지. 잠시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다시 살짝 또 묶어야겠네. 끈가지로 갈게. 이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은 노끈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끈으로 검색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금방 이 길이가 다 차버리겠네요. 얘가 또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지네. 중단할 걸. 그 사이에 기근 하나 부러졌네요. 제가 최근에 그 집에 있는 셀럼에서 약간 뭐 총체벌레가 생겨서 그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풍진싹을 샀는데 아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총체벌레가 무섭고요. 뿌리파리는 뭐 애교죠, 뭐. 사실은 맨 위에다 그냥 놔둬야 될지 이렇게 숨겨다 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네들은 뿌리보다 더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총진싹을 이 흙을 이 화분 높이까지 한 다음에 물을 주면 쭉 내려갈 테니까 일단 여기 위에다 놓고 한번 물 주고 나서 총질싹을 넣겠습니다. 얘는 조금씩 물 주면서 올리겠습니다. 예, 분갈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물은 제가 가서 따로 할게요. 총질싹을 지금 종료하려고요. 녹화를.
이렇게 하고 앞으로 두번더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화분에 뭐라 그러지? 물 주기는 세번 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로로 찍을 걸, 세로로 찍을 걸 가로로 찍어서 지금 영상이 제대로 잘안 보이네요. 하여튼 오늘 이 영상 끝합니다. 힘의 몬스테라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